그래서 올해는 마음을 좀 가라앉고 닭띠분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썩 갖다 그렇게 뭐 100% 좋은 거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100%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나쁜 거는 피해가면 되는 거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인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학원 씨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2024년 닭띠 운세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의 나이는 32세, 44세, 56세 분들의 운세를 좀 봐볼 거예요. 올해 닭띠 분들의 전체적인 좀 운세는 좀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닭띠 분들을 보면은 운기가 좋다고는 못 봐. 왜 그러냐면 변수가 많아갖고 이 사람들은. 닭띠분들이. 그래서 옛말에 그러잖아요. 운물을 파다 하늘물을 파랬다고. 그냥 있는 자리에 갔다. 어쩔 수 없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있는 자리 있으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뭔가 자꾸 그냥 뒤숭숭하고 이래가면서 자리를 옮기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생기거든. 변수가 생기거든. 그걸 잘 이겨내야지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은 직장을 옮겼다가 또 거기서도 또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냥 두 번 세 번 갔다 옮기게 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올해는 마음을 좀 가라앉고 닭띠분들이 잘 거기에 대해서 대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썩 갖다 그렇게 뭐 100% 좋은 거라고 얘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아주 100% 나쁜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나쁜 거는 피해가면 되는 거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기인데 올해 이제 개우생분들 32살 이제 요런 분들이 이제 시험에 어떤 공부 늦공부랩도 시험에 이렇게 나서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이 개우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저기를 하거든. 그러는데 그래도 올해는 내 이제 시험에 운이고 요런 게 좀 들어 있기 때문에 잘 갖다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자격증 같은 거를 올해는 뭐 자리를 옮기는 것보다도 개우생분들이 자격증 같은 거를 좀 땄으면 좋겠어. 자격증을 따서 놓으면 언젠가 써먹어도 써먹는 거고 당장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간이 좋고 내 손재주 말재주가 개우생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또 미움을 받는 성격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기운이 나쁘다고 하면 내가 조금 죽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모든 자격증 이고 뭐 대인관계고 뭐고 이제 원만하게 넘어가니까 잘 이제 해갖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어요. 뭐 요 월급이 적다해서 다른 데 옮긴다 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 있어보고 움직이려면 내년에 움직여. 올해는 이 갑진년에 이 저기 막 이 청룡이 잘못하면은 이 띠 약간 꼬리를 치고 나간다 그랬거든. 꼬리를 치고 나가면 허리를 다치는 격이거든. 그럼 내가 사고가 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그거 피해 가갖고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바로 그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우생분들은 이제 이 자격증이나 뭐나 이렇게 해가지고 대인관계나 잘 해갖고 넘어가면은 원만하게 넘어가면서 하반기에는 그래도 내 운기 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래서 여지껏 힘들었었는데 20대에는 초년에 힘들었지만 이제 중년에는 힘든 고비가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신유생 44살 향상 사사고비 잘 넘기라고 그랬는데 그 사사고비가 지금 갑진년에 들어왔네. 그래서 돌다리도 두둥겨 가고 첫째도 나이는 어리다고 하지만 신유생 분들이 44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 건강을 잘 챙기고 특히 이제 술이나 담배 그런 거를 이제 잘 이제 챙기고 특히 지나가다가 누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 마라. 이렇게 세우면은 당신이 첫다설이고 누명을 뒤집어 쓴다. 그만큼 기운이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 대부분 봐요. 오면은 지나가는 사람 그냥 갔다 누워 있어 갖고 더위 먹을까 봐 이렇게 세웠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쳤다고 저기에 갖고서는 물어 죽어오는 사람도 있어. 아, 자기를 때렸다고요? 이렇게 세워줬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 덤탱이 쓰는 거지. 그리고 지갑이 떨어져서 이 지갑 줬는데 이 사람이 소매치기 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억울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여자가 쓰러졌을 적에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성추행했다. 2,000만 원 내놔야지 합의 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이 너무 이 저기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신유생들이야. 잘하고도 잘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나는 그 상대방 이렇게 세워줬는데도 네가 그랬다고 덤탱이 쓰고 뭐 오지랑 넓게 갔다 이 사람 저 사람 갔다 이 간섭을 해서 챙겨내서 해서 싸운 사람도 하회시켜도 이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욕은 덤탱이로 먹고 그러니까는 무관심이 최고 좋은 거야 그냥 무관심 말 그대로 무관심이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람 써 저런데 그래 그렇죠. 그냥 전화 통화 한 통화 해줘버려 그냥 본인이 나서지 말고 여기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고 그게 덕이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냥 마음이 여린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 이 저기 신유생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여려 여려갖고 진짜 이거 챙겨날 거 안 챙겨날 거 간섭할 거 다 간섭해 내가 나서서 뭘 해주고 싶고 막 뭔가를 그냥 저것도 들어주고 싶고 막 이러거든 근데 특히 올해는 다른 해는 모르지만 올해만큼은 그거는 금년이다 했으니까 그거 꼭 지키세요 그거 꼭 지키시고 그래도 뭐 직장 다니면서는 월급 올리고 진급 올리는 것이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귀인이 나와가지고 길문을 열어줘요. 다 꼬레 꼬레 문을 열어서 그 사업의 문을 열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다른 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44살이 문상을 가서 이제 염하고 화관하고 화장하는 거 진짜 보지 말아야지 돼. 사사고비 죽을 고비에 염하고 사자가 갖다 문 앞에 있는데 그러면 대로 내가 갔다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누울 수도 있는 거고 집안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건 좋은 줄 모르겠지만 나쁜 거는 뭐 저는 항상 100% 맞다고 그래요. 뭐 어른네를 낳대든지 뭐를 낳대든지 아기가 있대든지 뭐 그 자손한테도 안 좋은 기운이 상문이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영업하시고 이런 건 괜찮아요. 단 이제 나서서 이제 하지 말라는 거 그거고요. 또 기우생 쉬운 여섯 올해 기우생분들 쉬운 여섯에 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이거 좋다고 봐야지 돼. 무조건 닭띠라고 다 나쁘고 다 좋고 이게 아니라 그중에서 나이에 따라서 또 틀리잖아. 생일에 따라서 틀리고 그래서 올해 56살 이리 저기 막 이 의생분들은 내가 이어 뭐 영업이나 장사거나 뭐거나 어디다 투잡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올해 갔다 내 대운이 들어오는 해년이에요. 우리 기우생분들이 그래서 이 마음 놓고 뭐 어디다가 투잡을 해도 좋다. 그렇게 꼭 저는 막 이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 됐든 주변의 인연이 나를 끌어들여서 모든 것이 성사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해년이고 귀인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고 금전의 문도 열리고 금전의 문이라는 것은 뭐냐 안 팔리는 것이 팔린다든지 또 생각지도 않는 금전이 들어온다든지 누가 또 이거를 해보라고 돈벌이가 되는 것을 물거리를 해다 준다든지 그게 내 금전의 운이에요. 그런 운이 들어오는 해년이니까 이 좋은 기운의 운을 뺏기지 마시고 본인들이 잘 잡아서 오래 갔다 그래도 큰 대박들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닭띠분들 힘내시고요. 올해는요 열심히 달리세요. 좋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